안녕하세요. 고향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이김 반찬을 제가 또 맛나게 한번 무쳐볼게요. 김은 생김으로 준비해 주셔요. 한 10장 정도 되네요. 김은요, 후라이팬에 굽기도 하지만 그냥 불에 구우면 더 바삭거리더라고요. 이렇게 두 장씩 잡고요. 이렇게 두 장씩 잡고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구워주시면 속도도 빠르고요, 바삭하게 잘 구워져요. 김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찢어 주셔요. 양념을 해볼게요. 저는 푯마늘 여기다 넣을게요. 푯마늘이 좀긴 것은 이렇게 굵은 것은 절반으로 갈라주시고요. 홍고추 하나, 청양고추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.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진간장 두 숫자요. 다진 마늘 수저끝으로 조금만 넣으시고요. 고춧가루도 수저 절반 정도 넣어주시고요. 매실 액기스 수저를 하나 넣으시고요. 없으면 설탕을 조금 넣어주셔요. 깨도 듬뿍 넣어주시고. 참기름. 참기름은요, 한 수저 넣어주시고요. 생수 물이요. 물도 한 수저 좀더 넣어주셔요. 이렇게. 두 수저.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살짝 힘을 줘서 조물락조물락 해주세요. 다 됐네요. 자, 맛을 간을 볼까요? 살짝 매콤하니 간이 딱 좋아요. 여기다 고춧가루를 살짝 넣었잖아요. 김에 살짝 그 비린 맛이 있잖아요. 그게 감해지거든요. 맛있네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또 간단하니 김 반찬을 해보았어요. 밥도둑이겠네요. 자, 오늘은 김 반찬으로 맛난 식사를 하셔서요. 우리 함께
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